더 필요해. 고기 썩는 냄새같이 이건 분노가 더 필요해. 세상에, 그렇고 말고 타르사락에서 당신이 미친 사람처럼 모래폭풍을 뚫고 갈 길잡이를 찾고 있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메시프를 따라갔는데 살아오다니. 내가 하겠다고 나설 걸 그랬어. 내일보다는 잘 풀린 듯하고. 보급품을 수송하고 있어. 서쪽으로 갔다 다시 타르사락으로 가는 게 전부지. 수백 번은 해봤으니 문제 없어. 악마 걱정을 했던 건 옛날 이야기인데 다시 암울한 시대가 오는 모양이군. 바카라트시여, 감사합니다. 악수라도 청하고 싶소만 보다시피 팔이 이래서 우리는 타르사락으로 가던 중에 저 악마에게 공격을 받았소. 나는 용케 악마를 하나 죽였지만 놈의 선곤니에 물렸어. 독이 느낌이 좋지 않소. 해독하려면 꽃이 필요하오. 요령야자의 꽃이지. 저 묵은 뼈 주변에서 자란다오. 꽃을 한 송이만 가져다 주겠소.
고맙소. 고마워. 아, 좋소. 건강한 꽃이군. 이거면 충분하겠소. 딱 맞춰 잘 왔소. 팔이 지옥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지만 치료할 수 있을 걸요. 나는 약을 쓴 후에 타르사락으로 출발해야겠소. 축복이 함께하길, 친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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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기다려야 해. 요령 야자가 더 필요하오. 어? 아, 당신이군. 안타깝게도 팔이 골마쏘. 요령 야자, 당신이 준 꽃이 썩어 있었던 모양이오. 걱정할 필요는 없소. 근처에 내 은신처에 말린 꽃이 좀 있으니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소? 이 바리! 제길! 내 파리! 진짜 내 파리!
같은 신천은 이 폐허 안에 있어. 도망할 수는 없지. 쫓아버리시오. 보십시오. 괜찮소. 내가 치료할 수 있어. 내 은신처로만 데려다 주시오. 우리가 해냈어. 잠시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오. 부탁이오. 나에게 금화가 있어. 평생 모은 돈이 안에 있지. 나는 들어가서 준비하겠소. 내 괴짝을 뒤져서 유령 야자를 찾아주시오. 갖고 싶은 건 다 가져도 좋소. 맞소! 내게 주시오! 이제 꽃잎을 빻아서! 뭐? 이게 뭐? 아! 안 돼! 살려주시오! 느려야 돼. 분노가 부족해. 준비가 안 됐어.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야 해. 강철 늑대단은 칼데움의 그림자에 머무르며 위협으로부터 케지스탄을 지켜왔죠. 하지만 이들조차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거든요. 남쪽 길도 점령당했습니다. 이젠 안전한 곳이 없죠. 네, 오아시스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일단은 안전한 편이니까요. 그게 여기 남는 이유죠.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아사, 참으십시오. 상처가 아직 안 나. 강철 늑대단은 장비와 금화가 간절합니다. 버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요. 저는 정찰대를 이끌고 옛 마법학자의 폐허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금지 구역으로 여겨진 곳이지만 아시다시피 폐허에는 보물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 안에 망자들이 있었습니다. 알림과 탈라가 쓰러졌고 저는 그들을 두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죠. 고마운 말이군요. 하지만 이 일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병사들을 그 망할 폐허로 이끌었고 그중 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림과 탈라 둘의 소지품을 수습해야 합니다. 혼자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아들이지요, 방랑자님. 서쪽에 있는 옛 폐허로 오십시오. 전투에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늑대 무리가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 낭비해선 안 되지요. 강철 늑대 단원이 죽으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모두 나누어 가집니다. 죽은 동료를 기리는 방법이죠. 우리도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사원을 뒤덮은 악을 쉽게 치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놈들이 또 공격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방금 거기 있던 놈들을 다 죽였는데요. 놈들을 막아달라고 당신한테 돈을 주는 거야. 놈들이 끝도 없이 몰려드는 동안 여기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겠다고요. 다시 나가죠. 우선 밥부터 마저 먹읍시다.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름 웅덩이에 있는 크고 흉한 해골의 머리를 가져오면 두 배로 값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가져오는 건 변명뿐이군요. 그렇게 쉬우면 직접 처치하라고. 불타고 있대도. 봤죠? 핑계라니까요. 당신이 그 해골을 처치하면 대신 당신에게 보상을 드리지요. 제가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가우드는 야영지에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위험만 앞서죠. 우리 정찰대는 북쪽과 서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위협이 나타난다면 이를 상대할 인원이 없죠. 그런가요? 경비 하나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다우드라는 바보 녀석이죠.
자기 혼자 좀도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근무지를 벗어나 영웅 노릇을 하고 있죠. 하, 죄송하지만 혹시 해안가를 지날 일이 있다면 다우드를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무사히 데려와 주십시오. 남부 사막에는 좀도둑이 끊임없이 출몰했습니다만 최근 몇몇이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오아시스 반경 내에서 우리 정찰조를 공격하고 있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외곽을 경계해야 합니다. 뛰쳐나가 살해당할 게 아니라요. 그러더니 켈림이 그 말벌머리를 가져가고는 투구에 올려놨다고.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밑지광이처럼 윙윙대기 시작했고. 그 망할 녀석이 말벌과 함께 날 쫓았지. 스타가 도망칠 때 토하지 않으려고 애쓰던데 뒤에 흔적이 남았더라. 갈대움의 그림자에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아즈무단조차 강철륙대단의 고향에서는 조심해야 하죠. 당길 땐 손목이 아니라 어깨를 쓰라고. 말벌에게 모조리 죽어나가고 있는데 몇 번을 말해야 해. 나쁘지 않죠. 한 가지 재료만 빼고요. 파래요. 가라앉은 자들이 먹는 식물이에요. 괴사에서 썩어가는 데는 이만한 치료제가 없죠. 누가 처음 알아냈는지는 몰라도 가라앉은 자가 반쯤 소화한 상태에서는 효능이 더 강해진다고 해요. 저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겁니다. 자일런? 엄청 가난해 보였는데요. 제가 틀린 모양이군요. 게다가 물건도 괜찮네요. 지저분해도 가짜는 아니에요. 고마워요, 방랑자.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달라요. 당신 같은 외지인에게 우리는 용병이죠. 대금은 선불이에요. 역병으로 칼대움이 발칵 뒤집힌 후로는 금화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역병이 돈 후로는요. 도시의 절반이 죽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쫓겼죠. 우리도 함께요. 그만한 재산이 잠긴 문 뒤에서 먼지만 모으고 있다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게지스탄에서는 아직 금화가 통용돼요. 하지만 그 뒤에는 게아쿨의 도둑대가 있죠. 피 묻은 돈이에요. 저는 한때 불황하였어요. 말썽에 휘말린 저를 강철륙대단이 구해줬죠. 절 키우고 먹여줬어요. 이 일은 돈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담고 있어요. 전투가 끝난 후 버려진 자 프라검은 개울가에 있는 바로 저 야자수 그늘에 앉아 비를 씻어냈어. 맑은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
여기요. 위험이 넘치는군요. 잘 쓰세요. 대장간엔 열기가 가실 일이 없죠.
여기서는 불가능해. 잘하셨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줄었군요. 왕자들이 안에 득식을 거립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감히 세지 못할 정도였지요. 이번엔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알림과 탈라를 찾아서 소지품을 챙기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서두르시죠. 일행과 떨어진 후 내 동료들은 쓰러지고 말았어. 나 혼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요. 내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폐허 속에서 마술 개혁하는 책을 찾아주시면 책을 찾아주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을 해줄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평생 뱀을 보게 될 일이 불량이
저기 알림입니다. 경고에 외쳤습니다. 이거 끝났다. 제가 소지품을 챙겨 발구르로 가져가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그곳으로 오십시오. 제대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저는 낫고 있습니다. 달라의 배낭에 있던 약초 덕분이죠. 달라는 솜씨 좋은 치유사이면서 약삭빠른 전사였거든요. 감사의 표시로 달라의 단검을 드리지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잘 써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대장간엔 열기가 가실 일이 없죠.
찾으려고 이방인을 고용한 겁니까? 화가 잔뜩 나신 모양이네요. 하지만 전 가만히 앉아 다음번 매복 공격에 동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살인자들은 물가까지 쫓았습니다. 마침 당신도 함께이니 절 도와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죠. 개와 새끼들아, 이리 와서 우리의 함께해. 에서 싸고 가는 걸 다른 놈들도 보면 좋겠네요. 다시 강철 늑대단을 두려워할 수 있게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대장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야영지에서 다시 만나죠. 기다려야 해. 이 길에는 가파른 비탈이 있는데 저희 보급품을 실은 마차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보급품 없이는 달구르까지 절대 못 갈 겁니다. 저희가 내려가려던 참에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카르트시여, 오셔서 다행입니다. 더 부탁하기 죄송하지만 먼저 가셔서 말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다드에게 늦긴 하겠지만 꼭 갈 거라 전해주십시오. 제가 꼭 무사히 데리고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겠지만 누군가의 팔다리를 지켜줄 거예요. 냄새가 문제라면 기름 웅덩이로 가보세요. 옷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냄새를 지울 수는 있을 거예요. 몇 안 되는 좋은 소식이군요. 타미야는 좋은 친구이자 뛰어난 요리사거든요. 당신의 도움까진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강철 늑대단이 길을 지켰다면 저들을 지켜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덕분에 그 하찮은 수염이 하얗게 셀 때까지 이 교대로 근무할 겁니다. 그 망할 멍청이는 제가 명령을 내리자 웃더군요. 당신이 좀 도둑들에게 승리했으니 자기 근무지도 훨씬 조용해질 거라면서요. 분명히 말해두지만 정반대일 겁니다.